공산 역사예요. 어저께 중국 봤어요. 아편 전쟁 봤어요. 난징 조약 있고요. 텐진 조약 있었어요. 베이징 조약 있었어요. 그죠? 연해주를 얻고 뭐라 그랬지? 홍콩에 대해서 쩡 받았다라고 그랬었죠. 그죠? 뭐 주룽반도 그지? 주룽반도. 자, 태평천국 운동 볼게요.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누가 홍수전이 일어난 거예요. 홍수전은 누구예요? 예수의 동생임을 자처했어요. 신도를 모으고요. 비밀 조직 이름이 뭐예요? 상제회. 대상제회를 조직했대요. 누가 태평천국 운동에서 홍수전이 멸만흥한을 주장했대요. 만주족의 왕조인 그죠? 청을 무너뜨리고 한족의 왕조, 우리 장기 알맹이에 저 글자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대한민국 할때 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 한나라 한자야. 한족의 한자야. 태평천국 운동은 태평천국 건설, 토지 균등 분배, 남녀평등, 신분제 철폐, 악습 폐지, 전족, 그 중국 전족 알죠? 쇠신발이라고 했냐? 이렇게 전족 무섭던데 한번 방학이니까 한번 천천히 가니까 찾아보도록 하자. 전족 끔찍하더라고. 근데 그 아니 이게 이쁘냐고 이게 기형발이지 이게 신발이야 이게 정상적인 발인데 저 안에서는 밟아 확대하기도 싫어 그지 맞죠 끔찍하겠지 그지 아 이거 봐아 발이 구겨졌어 그지 구겨졌어 이거 봐아 아우, 이게 전족이야. 이게 사람이냐고. 걸어 다닐 수가 있냐고. 하이힐도 힘든데 저거는 발이 이렇게 가운데가 구부러지지도 않을 것 같아. 그지? 발가락밖에. 아, 그죠? 뭐라고요? 전족. 그죠? 신분제랑 악습폐지에는 전족도 들어가 있어요. 농민의 지지를 확보했어요. 당연히 그죠 좋은 거 무슨 신흥 종교들 보면은 꼭 이런 거 들어가죠 평등 그죠 신분제 뭐 이런 거꼭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여자들 좋아하는 거꼭 들어가요 난징을 점령합니다 난징 의용군과 서양 열강이 진압으로 멸망합니다 그죠 의용군 증급번, 이홍장 등 지방의 한인 지주, 신사와 관료들이 그죠? 조직한 게이 의용군한테 그지? 증급번, 이홍장, 그죠? 지방의 한인 지주예요, 그죠? 신사랑 관료들이 조직한 의용군이에요. 천조 전무제 볼게요. 토지 균등 분배에 나왔던 거요. 태평천국군이 주장한 토지 제도요. 천하의 모든 땅을 모든 사람에게 함께 경작해야 된대요. 뭐라고? 천하의 모든 땅을 모든 사람이 함께 경작하는 거예요. 신분이나 성별의 차별 없이 모든 농민에게 일정 면적의 토지를 뭐예요?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칙으로 하였어요. 그게 천조 전무제예요. 천조 전무제. 알겠죠? 일정한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는 거야. 남녀차별 없이. 되잖아. 그게 바로 천조 전무제예요. 태평천국을 건설하겠다. 남녀평등이다. 신분제 철폐하겠다. 전족을 없애겠다. 그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양무운동하고 병법 자강운동이 있어요. 난징이 뭐냐면요. 여기가 상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가 어디야? 난징. 알았지? 여기. 중국 지도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난징이에요. 여기 상하이.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항저우. 여기가 항저우예요. 난징 봤어? 난징, 상하이, 그지? 텐진, 베이징, 그지? 쉽죠? 쉬워요. 중국도 쉬워요. 양무 운동하고 변법 자강 운동 볼게요. 양무 운동. 한인 관료들이 서양 기술의 우수성을 알게 됐어요. 서양 기술. 이홍장, 아까 의용군에 참여해서 태평전국 운동에, 그죠? 그걸 진압했죠. 이홍장, 증국번 등이 중채 서용을 통한 부국강병을 추구했어요. 군사력 증강, 산업시설 설립, 학교 건립, 유학생 파견,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죠? 중채 서용을 한번 봐요. 중국 제도는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은 이용한다. 서양의 기술은 중국 제도는 유지하면서 뭐예요? 서양의 기술은 이동. 중국의 제도는 유지하면서 뭐라고? 서양의 기술만 이용하겠다라는 거야. 좋죠? 그죠? 기술만 이용하는 거야. 제도는 그대로 두고 결과. 제도는 개혁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제도의 개혁, 의식의 개혁이 미흡해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요. 그죠? 청일전쟁의 패배로 한계가 드러났어요. 양무운동이. 자, 정책의 일관성 부족 볼게요. 지방의 관료가 산업발전을 주도했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뭐예요? 보수파가 장악했어요. 중앙정부는 보수파, 지방관료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저 그랬어요. 자, 자료 3번 한번 볼까요? 양무운동의 성격. 중국의 문물이나 제도는 서양보다 우세하지만 중국이 자강하려면 외국의 이점을 배워야 된다. 외국의 이점을 배우려면 외국의 좋은 기술, 그죠? 무슨 기술? 특히 무기 제조 기술은 중국의 것으로 완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홍장, 증국번 등은 태평천국 운동 진압 과정에서 그지 진압했다라고 그랬잖아. 참여했다라고 그랬잖아. 의용군으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봤어요. 이에 황제에게 서양 기술을 받아들여 군사력을 기르고 그죠? 군사력을 기르자.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군사력 기르고 산업을 육성할 것을 상소했어요. 그리고 양무운동을 전개했어요. 양무운동은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채 서용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추진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뭐요? 사상과 정치제도는 개혁에는 소홀하였다라는 점. 여기가 중요한 거네요. 그죠? 자. 자, 보도록 할게요. 변법 자강 운동이에요.
이거는 양문동이에요. 1861년도에요. 이 시기도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98이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죠? 변법 자강운동. 청일전쟁의 패배. 배경이에요. 열강의 중국 분할이 본격화돼서 한 운동이에요. 캉유웨이, 양치, 차오 등이 제도 개혁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거예요. 입헌군주제, 의회 제도를 도입하고요. 상공업을 육성하고요. 근대 교육을 실시하고요. 신식군대 양성을 추진했어요. 서태후 중심의 보수파의 탄압으로 그저 뭐예요? 100일 만에 중단되었어요. 이후 캉유웨이 여기 양치 차오는 해외에서 입헌운동을 추진한대요. 외국에 나가서도 추진한대요. 그죠? 아무튼 여기 이건 뭐예요? 제도개혁이에요.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24조. 그렇게 보고요. 의화단 운동 볼게요. 뭐가 있었어? 양무운동, 변법 자강운동, 그 다음에 이제 의화단 운동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99년이에요. 98년이었죠. 그리스도교가 확산되고요. 열강의 경제적 침탈이 심화됐어요. 산둥성 농민들이 의화단을 조직합니다. 뭐를 주장해요? 부청멸양이에요. 청이 주가 되는 거예요. 청을 도와서, 그죠? 양놈들, 서양, 그지? 양놈이라고 미안해요. 근데 하나도 안 미안해. 그죠?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는 의미예요. 부청멸양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교를 반대해요. 의화단은 뭐예요? 부청멸양이고요. 그죠? 양놈들을 물리치자는데 그리스도교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산둥성이면 산둥 반도야? 산둥성. 산둥성이요, 중국에서, 6.26 있지. 응? 빨간데 보여? 응? 우리로 얘기하면, 6.26. 산둥반도잖아. 여기가 뭐야, 다? 산둥성. 알았죠? 산둥성. 거기 유명한, 칭다오. 이거 많이 선전하죠? 아는 게 있어야지. 그죠?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그죠? 아는 게 없어요. 아무튼 산둥성은 봤어요. 의화단 운동이 어디서? 그죠? 의화단이 어디 있었다고? 산둥성의 농민들이 만든 게 선교사를 공격하죠. 교회도 파괴하죠. 철도도 파괴합니다. 베이징까지 진출했어요. 청이 열강에 선전포고도 해요. 8개국 연합군에게 진압됐어요. 신축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자, 베이징. 여기가 산둥반도니까 베이징이 여기가 텐진 베이징이니까 그다지 멀지 않네요. 그다지 멀지 않네요. 부산에서 서울 거리네. 맞아? 그죠? 그나마 뭐 여기에서 여기 쳐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화단 운동. 알았지? 베이징까지 갔어. 지도 보니까 도움이 되네. 지도가 안 나왔었는데. 그죠? 의화단이 여기에 농민, 산둥성의 농민들이 만든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쳐들어갔어? 베이징까지. 외우자. 베이징까지 갔어요. 그죠? 8개국 연합군에게 진압되고요. 무슨 진압되거나 지면 꼭 이런 조약이 나오죠? 그죠?
조약이 나와요. 우리는 뭐를 배워야 돼? 뭐 때문에 무슨 조약이 있는지, 조약 내용은 뭔지, 그지? 이런 게 중요해요. 불평등 조약 하나 나오지. 다 물어줘야 되잖아, 돈으로 일단.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한 후 청정부를 압박하여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에요. 다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돈 물어내줘야지, 그죠?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게 됐어요. 알았죠? 베이징에 외국 군대 돈 물어주고요. 알았죠? 돈 물어주고 베이징에 외국 군대 신축조약 1901년이에요. 그죠? 외워. 의화단 운동은 신축조약이다. 요것도 제도였어요. 청의 제도 개혁 볼게요. 신정 개혁이라 그래요. 상공업 진흥 의회 개설 헌법 제정을 준비했어요. 입헌파의 주장을 수용했어요. 황실 중심의 진행으로 불신이 고조됐어요. 얘네들 황실은 완전 극보수인데, 그지? 맞아? 자, 개혁자금 마련을 위해 세금 징수가 확대됐어요. 뭐좀 할라 그러면, 이런 거 할라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간다며. 맞아. 농민의 폭동이 초래됐어요. 돈을 많이 거두니까 폭동이 초래됐어요. 개혁은 실패합니다. 원장님도 오늘 세금 많이 냈죠? 300만 원낸것 같아요, 오늘만. 짜증나요. 돈도 없는데. 세금만 내고. 그렇죠. 뭘 찾으려고 했는데? 에휴, 난리 났다, 씨. 괜히 찾아봤다. 신해혁명하고 중화민국 볼게요. 신해혁명, 1911년이에요. 의화단 운동 이후 청왕조에 대한 불신이, 그죠? 청왕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어요.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한 혁명운동이, 그죠? 확산되고 있었어요. 배경이. 순원이 삼민주의를 주장합니다. 중국 동맹회가 결성됩니다. 뭐라고? 중국 동맹회다. 청정부가 민간철도를 국유화를 시도합니다. 청정부는 민간철도를 국유화한 후 이를 담보로 외국 자본을 빌려서 재정난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돈을 모아 철도를 직접 노려한 뭐라고? 신사층. 그죠? 민중이 크게 반발하였어요. 아니 뭐 개인 거를 뭐라고 국유화해서 담보로 돈을 빌린다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죠? 그거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죠? 가만히 안 있죠. 원래 나라 거면 누가 말을 해? 아무 말도 안 하죠. 자, 청정부가 민간 철도를 국유화 시도를 합니다. 우창에서 봉기가 일어나요. 전국 여러 성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창에서 봉기가 일어나고요. 결과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합니다.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1910이에요. 중국 최초의 뭐예요? 공화정이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정치하는 게 공화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료 4번 볼게요. 수는 삼민주의. 중국 동맹이라고 그랬어요. 중국 동맹에. 그죠? 중국 동맹회의 강령을 요약하면 삼민주의래요. 민족, 민권, 민생이라고 볼수 있어요. 민족주의는 만주족의 통치를 뒤엎고 한족의 한족. 되게 싫어하네. 그지? 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민권주의는, 그죠? 민족주의는 뭐야? 한족이야, 한족. 민권주의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죠? 군주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군주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민생주의는 토지 소유를, 민생은 토지 분배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죠? 이거 이렇게 연관시켜서 알아야 되겠네요. 중국 혁명의 아버지 누구? 순원. 1905년 중국 동맹회를 결성했어요. 삼민주의를 혁명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요. 민족주의는 한족, 그죠? 한족의 주권 회복. 민권주의는 뭐예요? 국민 중심. 군주가 있는 곳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나라 건설. 민족주의는 토지제도 개혁. 그죠? 이 정도는 해야지 나라 세울 수 있지, 그지? 맞죠? 그냥 맨입으로 뭐 조금 좋아지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좀 세게 나가야 돼. 그죠? 자, 위안스카이의 등장과 중화민국의 혼란 볼게요. 위안스카이. 청말기에 군인이고요, 정치가요. 신의 혁명이 일어나자 청정부로부터 혁명 진압의 정권을 위임받았어요. 뭐라고? 혁명 진압의 정권을 위임받았어요. 돌연 청명파랑 타협을 해서 청황제를 퇴위시켰어요. 순원에게 총통직을 넘겨받았어요. 에게서. 이후 황제가 되려고 시도하던 중에 사망했대요. 대총통은 뭐야? 그죠? 정확하게는 임시 대총통이었었어요. 중국의 혼란. 위안스카이의 사망 후에 군벌 간의 다툼이 지속됐어요. 그래서 열강의 침입이 심화됐어요. 군사력을 기반으로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애들을 다 군벌이라고 그래요. 군인들 데리고 있는 거야. 그지? 지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지? 주둔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자유학기제가 뭐냐, 자유학기제. 시험 한 학기만 보고 2학기에 넘으면 되는데. 지금 1학년들이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배우기는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맞아요? 그러면 그 시험은 언제 봐, 그거에 대한 거. 몰아서 한번 해봐. 사람 잡는 것만 하죠, 학원을. 또 그거 틀려지는 진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 도대체가.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도요, 그죠? 그래놓고 한다라는 게 교사들 5,500년 명을 연수시켜. 아주 그냥 세금을 갖다 아주 그냥 사용할 데가 없어서 아주 들이붓는구나. 좋아 보이냐? 해외 연수 가면 좋냐, 저러고? 나라 살림을 봐가면서 돈을 써야지. 우리나라 어떻게 될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쵸. 일단은 요건.